8월 11일 오늘은 김경숙 노동열사 42주기를 맞습니다. 김경숙 열사의 42주기를 맞아 열사를 추모합니다. 그리고 열사의 생애를 되돌아보겠습니다. 열사의 당시 모습입니다. 열사 양력이 나오고 있습니다. 열사는 1971년 광주에서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1973년 서울에 상경하였습니다. 열사가 근무하던 YH 무역에서 1975년 5월 노동조합이 결성됐습니다. YH 무역은 100만 원의 자본금으로 불과 2년 만에 노동자 400여 명, 1년 순이익 13억 원이라는 한국 최대의 가발 업체로 성장하였습니다. YH는 민주적인 노동조합을 파괴하기 위해 1979년 3월 30일 위장 폐합을 단행합니다. 이에 맞선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1차 폐합을 저지시킵니다. 이후 열사는 노동조합 후생부 책임 담당으로 헌신적으로 조합을 이끌어 나갑니다. 8월 사측은 마지막 카드로 2차 폐합을 단행합니다. YH 노조의 안타까운 소식을 접한 각계 인사가 신민당 총재와 면담하여 신민당 사안에서 투쟁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정권은 생존권을 짓밟는 악덕 기업주를 처벌하는커녕 정당한 폐업 철회 투쟁을 벌이는 노동자들을 폭력으로 탄압합니다. 그 과정에서 열사는 신민당사 농성 3일째 밤 경찰의 폭력 진화에 맞서 투신 사망하게 됩니다. 열사를 죽으로 내몬 박정희 군사 독재 정권의 실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이후 부마 항쟁으로 이어졌고 마침내 18년에 걸친 박정희 군사 독재 정권이 무너지는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열사는 지금 마석 모란공원에 안장되어 계십니다. 21세의 나이로 정권과 자본의 탄압에 목숨을 빼앗긴 김경숙 노동열사 42주기를 맞아 열사를 추모하며 열사의 생애를 되돌아봤습니다.